이번 전시는 영혼의 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순회전 형식으로 한국에서 먼저 전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버지니아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속공예가로서 30여 년간 작업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작품의 미디어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사진을 하게 됐어요. 한 5년, 6년 전부터. 제 작품 사진을 제가 찍었기 때문에 워낙 사진에는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고 그랬지만은 우연한 기회에 빛을 사진에 담는 과정을 제가 이제 작업하다 보니까 그 빛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영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빛의 색깔이 블렌딩 돼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제가 인조해하기 시작하면서 작품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금속공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그만 작품 안에서 작품 세계를 이뤄나가는 그런 것에 어떤 그 리미테이션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 사진 작업하고 금속하고의 그 연결점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번 전시에는 특별히 알루미늄판, 그거는 이제 금속판인데 알루미늄에다가 사진의 이미지를 함께 합성을 해가지고 제 금속공예 그 브로치 작품하고 함께 전시되는 작품들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의 전통 공예의 장르 중에 오칠 작업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칠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금속의 옷 작업을 첨부하는 거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아직도 금속의 옷 작업하는 분들은 없지만은 제가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옷 작업도 역시 정말 알 수 없는 그 깊은 색깔이 나오고 그 옷 작업이 한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번의 그 레이어를 색깔을 칠하고 또 갈아내고 하는 그 깊은 그 시간에 긴 시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작품이 완성이 되는데 완성된 그 색깔조차도 색이 완성되려면은 끊임없는 그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3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이 색이 완성되는 그런 오묘한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옷작업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홍익대학교를 한국에서 나왔는데요. 금속공예를 이제 전공하게 된 계기는 특별한 거는 없어요. 3학년 때 이제 전공이 정해지는데 1학년, 2학년 때 그 공예와 회화 여러 가지를 이제 조각도 다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3학년 되면서 제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 왠지 그 정직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이 금속, 금속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철칙이에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metal never lie 이것인데 금속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로 작업이 완성이 되지 작품 자체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형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정직한 성격에 제가 매료가 돼서 금속을 전공한 것 같아요. 제가 홍대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에 유학 오는 것이 참 없었지만은 저희 동기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과 함께 각각 다른 학교긴 하지만은 위스콘신에 있는 메디슨 위스콘신에 소재하고 있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또 다시 금속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금속공예를 계속 공부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만 해도 꼭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금속공예를 또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공을 했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제가 88년도부터
메릴랜드로 이사를 와서 이제 전업작가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9년 정도 크래프트쇼, 이제 예를 들면 스미소니안에서 주최하는 스미소니안 크래프트쇼라든지 또 필라델피아 뮤지엄에서 하는 필라델피아 뮤지엄쇼, 또 아메리칸 크래프트 카운슬에서 주최하는 ACC 볼티모어쇼 등 여러 군데 그 크래프트쇼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됐고 작가로서의 명성을 이제 쌓아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작품을 하다 보니까 여러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스미소니안 크래프트쇼에서 대상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상도 받았지만은 저로서는 제 작품의 그 품격을 높이는 작업,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제 자신을 찾아가는 작업을 금속 작업을 통해서 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조금 생활을 바꿔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가서 이제 그때부터는 대학에서 교직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서 한 7년 정도 한국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보람있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아 이것도 저의 하나의 천직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몽고메리 칼리지에서 금속 공예를 가르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작가 생활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저의 작품 세계는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을 또 크리스티애니티를 작품에 담아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금 추상적인 그런 작품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장르는 저희 가족사가 아픈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암으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저도 또 암을 겪고 또 이제 치유가 됐지만은 또 제 동생도 그렇고 해서 암 환자를 위한 힐링 프로젝트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돼가지고 작품 자체에도 이 사진 작품도 특별히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이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금속공예 작품도 그 안에서 조금의 힐링이 이루어지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러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사진 작업을 통해서 한국에나 미국에나 그 병원에 무료로 작품을 전시를 해서 순회하는 그러한 전시 작업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 병원에다가 이제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원 또 다른 병원 해가지고 제 작품이 많은 환자들한테 보여지고 또 그 환자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힐링 프로젝트를 지금 지난 여름부터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사진도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제 작품 생활이라는 게 저의 삶이기 때문에 작품을 하는 동안에는 제 인생 자체가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예술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제 작품 삶과 제 작품과 예술이 떨어지지를 않고 하나로 블렌딩이 돼가지고 어디를 쳐다보든 그것이 예술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즐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가능하다는 것을 또 제가 느끼고 있어요. 이 사진 작업도 재미삼아 찍는 것 자체도 지나가다가 하늘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작품 생활이 저는 일상 생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항상 끊임없이 제가 예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느껴지게 하고 싶어요. 예,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한 따지고 돌아보면은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참 오랫동안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하에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은 돌아보면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2000년도 정도 돼요. 그때 이제 뭐 제가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식상한 얘기지만은 그런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감히 얘기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제가 커미트먼트를 하고 교회 생활, 그때 이미 저는 집사였어요. 지구촌 교회 집사였었고 그랬지만은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하고 그래왔지만은 제 마음 속에는 그 봉사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로서 했던 거지 뭐 그렇게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했던 거는 아니었는데 그 2000년 이후로는 그 봉사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한테 제가 커밋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봉사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정말 그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져서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또 제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중간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정말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돼야지 항상 사람들한테 여유롭고 또 관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든 경우도 참 많거든요. 때때로 화가 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런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한 가지 다행스럽고 또한 또 운이 좋은 거는 제가 작가라는 거 그리고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이고 또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작업에 임하고 있고 작업하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항상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작업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작업들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나오는 작업이기 때문에 나는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힐링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감사한 그 점이 있구나 하고 무척 제가 블레싱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학생들한테 작업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숙제를 내주고 그 작품 활동을 하게 할 때 그 학생들이 각각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또 학생들도 어린 나이지만은 20대 뭐 10대 뭐 그런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나름대로의 힘들었던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각각의 그 문제점들을 스스로가 알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작품에 반영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기법도 가르치지만은 작품을 할 때는 그것이 반영되게끔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고 또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한 글도 쓰게 하고 미술이기 때문에 작품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스테이트먼을 항상 그 프로젝트마다 쓰게 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작품이 나오면서 그거를 못할 때 제가 옆에서 살짝 도와주는 이럴 때는 이런 기법을 쓰고 이럴 때 이런 순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 이 금속공예라는 것 자체가 problem solving process예요. 왜냐하면은 이 작품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땜도 해야 되고 자르고 갈고 또
모양도 내고 해가지고 그걸 땜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돌변 사태도 생기지만은 그 과정이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브로치라든지 링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어냈을 때 또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학생들이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했을 때 굉장히 보람감을 느끼고 제가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는 아우 정말 이 학기가 끝났다는 게 아쉽고 너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럴 때 보람을 느끼고 또 자기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도와준다는 거 작품을 통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거에 또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작품의 소재는 이 듀얼리 작품의 소재는 대부분 커튼 마쉐라는 재료를 쓰고 이제 은 작업은 기본이고 그 이외에 제가 이제 그 non metal 그 material로서 커튼 마쉐라는 재료를 쓰는데 이 커튼 마쉐는 제가 명명한 이름이지 뭐 사전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에요. 페이퍼 마쉐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커튼 마쉐는 면을 빻아가지고 만든 작업이에요. 그거 빻다는 얘기는 막 이렇게 면 그 티셔츠 같은 거 빨간색, 노란색 뭐 여러 가지 색깔의 티셔츠를 다 입고 리사이클링을 해요. 그걸 버리거나 뭐 갖다가 도네이션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 면을 갖다가 다 이제 조금씩 잘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빻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24시간 정도 그 기계에 넣고 빻다 보면은 면이 다 해져가지고 풀어져요. 그러면 완전히 린튼 같이 그렇게 되면은 그거하고 이제 풀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물에도 녹지를 않고 또 손으로 자를 수가 없어요. 톱으로 잘라야지만 자를 수 있는 그 강한 성질이 되고 그리고 워터프루프가 되고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커튼 마쉐의 이 머트리얼은 달고 뭐 귀걸이를 한다든지 그래서 더러워졌다든지 뭐 잘못해서 물에 빠졌다든지 그래도 풀어지지 않고 형태가 그대로 남는 그런 장점이 있고 색깔 자체도 입었던 티셔츠를 그냥 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티셔츠에도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써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작품 자체도 페이딩이 되지를 않아요. 이왕 이제 이미 다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이 커튼 마쉐로서 작업하는 작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는 페이퍼 메이킹 클래스에서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종이를 만드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가지고 듀얼리를 만들면 재밌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개발한 재료가 커튼 마쉐라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이 오칠 작업은 모든 한국 분들은 다 알듯이 장, 옷장, 또 식기, 뭐 수저 이런데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오칠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쓰고 계시는데 이 옷의 장점은 방향, 향과 방충 또 그러니까 전혀 이제 오칠을 해놓으면은 그 재료는 썩지를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벌레가 오지를 않아요. 방충? 그래가지고 이제 오칠을 해놓은 데는 벌레가 끼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독성 있는 건 그러니까 독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많은 한국에서는 옷 작업한 그 기에다가 밥을 먹고 뭐 수저를 이렇게 쓰고 그렇게 했다고들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이 옷 작업을 금속에다가 이제 금속 작가니까 금속 작품에다가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색을 칠해봤는데 세상에 색깔이 처음에 칠했을 때는 너무 화려하고 이쁜 색이 딱 나오는데 하루가 지나서 마르고 난 다음에 딱 보면은 색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또 해가지고 다른 색을 또 입히고 그리고 이제 갈아내면서 그 속 안에 들어있는 다른 색깔들이 또 보여지면서 오묘한 색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옷 작업이라는 거는 완전히 unexpected beauty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이 작업이, 아, 정말 이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완성되고 몇 번에 걸친 레이어 작업과 갈아내는 작업에서 색이 완성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 옷실이 완전히 옷이 숙성이 돼가지고 완성되는데 길게는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게 조금씩 이 색깔이 착색이 되고 완성되고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10년 후, 20년 후에 보면 색이 더 멋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작업을 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분은 더 작품에 대한 그 기쁨, 소장하고 있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 작업은 빛을 제가 찍어가지고 올리는 작품인데, 카메라로 로우 스피드에 놓고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그 빛의 흐름을 갖다가 한 공간에다가 담는 작업을 했는데, 이 기법은 뭐 특별한 기법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 이론을 뭐 사진 기초를 배우는 분들은 학생들이라면 다 한 번씩 해본 작업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 작업에서 너무나도 많은 가능성을 느꼈고, 빛이라는 게 사진에서 블렌딩이 돼서 색깔이 워터컬러처럼 이렇게 믹스가 된다는 그 사실을 발견을 하면서,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저녁 때, 밤에 카메라를 돌리는 작업을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항상 하고 다니고, 카메라를 항상 제가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빛이 많은 데서는 그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진 작업은 메릴랜드에서 찍은 것도 있고, 하와이, 또 한국, 또 콘서트장에서도 찍은 것도 있고, 여러 군데서 찍었는데, 언제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 사진 찍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이 사진 작업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 빛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빛인데, 그 빛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빠른 빛의 속도가 지금 현재 제 카메라 안에서 5천 년 전, 5만 년 전, 태초, 이것이 다 한 대에 들어가 가지고 보여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의 색이라고 제가 명명하였습니다. 제 사진 작업을 통해서 빛의 영원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빛은 태고 쪽부터 생겨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의 그 흐름을 제가 사진에 담은 것이고, 또한 제 주얼리 작품은 사람이 만들어낸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옷질 작업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인데, 이 빛은 자연의 빛이고, 그리고 금속은 man-made 색깔이에요. 그 과정에서 저는 대비성, 어떤 면에서는 그 영어로 표현을 하면 juxtaposition이 한 작품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제가 알루미늄 작업과 금속 작업 또한 빛의 작업을 갖다가 같이 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연결되어지는 이 시간의 영속성, 그것이 제 작품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작업은 빛의 사진 작업을 알루미늄 판에다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 옷칠 작업을 한 은 브로치와 함께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적스타포지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 빛이 돌아가는 요 모양들이 시간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영원의 색을 이 주얼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옷칠 작업한 것이 처음에는 색깔이 조금 더 진했던 것이 좀 더 밝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난 5월 달에 만든 작업인데 지금까지 5달이 지났는데 그때보다 색이 조금 더 밝아졌어요. 더 붉은 빛을 띈 그런 밝은 색이 됐는데, 이 작품들이 저는 이제 이 판에 자석을 붙여가지고
작품이 떨어져서 제가 또 프로지로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마운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중 효과를 갖는 거죠. 작품이 빠졌을 때는 작품, 사진 작품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이제 프로지는 프로지대로 이제 달 수 있고 다시 붙였을 때는 또 하나의 컴포지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작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작품은 삼배를 다섯, 여섯 겹을 오칠로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작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은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한데 이 오칠 작업들이 이제 그 삼배가 다섯, 여섯 겹이 되니까 엄청 그 내구성이 생기면서 이제 자석과 함께 이렇게 붙어서 자기 마음대로 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돌릴 수가 있고 이런 모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데코레이션 용으로도 괜찮지만은 일단 이 작업을 통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마음을 비우는 그런 그 이미지를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계란이 바늘을 잘라져가지고 이렇게 오픈됐을 때 이 속 안에 있는 색깔들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쁜 마음도 그렇고 미운 마음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비우고 싶어하는 게 나쁜 마음만 비우고 싶어하지만은 사실은 기쁜 마음조차도 내려놓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정말 애착이 가는 것조차도 내려놓는다는 그런 마음을 이 모양에 담아가지고 이제 이 시간의 영혼의 색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 굉장히 그 미련하면서도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작품 하나하나를 만드는 재료부터 제가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료를 만드는 과정도 오래 걸리지만은 그거를 치는 과정이 몇 시간 뭐 이틀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만드는 것 자체도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 데다가 이 색깔 블렌딩 해가지고 컴포지션을 만드는 것 자체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커다란 그 일이 되는데 저는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작업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거가 색깔을 칠해가지고 금세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색깔을 칠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다 붙여서 만든 커튼 마쉐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칠 작업 역시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번 레이어를 칠하고 나서 그거를 두 가지 방법인데 하루를 놔서 색깔이 착색이 되는 방법도 있고 또 오븐에다가 구워가지고 30분 동안 구워가지고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취하지만은 레이어가 지금 여기에 10번, 15번이 들어가요 거의. 그래서 색깔 한번 칠한 다음에 구워내고 또 나은 다음에 또 다른 색깔 칠하고 또 구워내고 또 다른 색깔 칠하고 이러면서 계속 하면서 빗바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색깔을 또 내게 하고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나가는 작업이 오칠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흉내를 낼 수가 없어. 낸다면은 아마 그냥 뭐 아크릴릭 컬러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 작품이 어떤 면에서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로서의 그 자존심과 자부심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품은 제 얼굴인데 이 작품이 날림으로 만들어졌다든지 또 쉬운 재료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지고 그냥 겉으로만 좋아 보이게 하고 그것이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그런 그 느낌이 들 정도로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어내 가고 있어요.